자,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변수와 메모리라는 내용으로 항상 만나게 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근데 일단 변수는 변하는 숫자.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졌을 때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산수나 수학할 때 보면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학에서 배울 때 변수는 수식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변수죠. 값이 변수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컴퓨터 공학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메모리 공간이 변수예요.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이런 메모리 공간이 변수예요. 그림이 좀 이상해 그리죠. 이제 이 메모리 공간이 변수예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그릇이 있죠. 그릇이 있죠. 이 그릇 안에 과일도 담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빵도 담을 수 있고 빵같이 안 생겼지만 그리고 여기에 또 뭐 반찬도 또는 어떤 다양한 음식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을 수 있어요. 자, 이 담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우리는 컴퓨터에서는 변수라고 볼수 있어요. 변수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변수는 컴퓨터에서는 메모리의 공간이에요. 메모리 공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메모리는 또 뭐냐를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메모리는 뭐냐? 메모리는 우리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가 없어지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읽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전원이 끊어지면 데이터는 소멸되죠. 전원이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이미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접근할 수 있다. 바이트 단위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 안에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고 쓸수 있어요. 읽고 쓸수 있는데, 이 읽고 쓸수 있는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메모리는 각각 자기 주소가 여기 있는데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주소가 되는 넘버링 되어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서는 이 CPU 안에 있는 레지스 뭐 CPU 안에 뭐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CPU 안에 어떤 특정한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보다 더큰 저장 공간은 하드디스크 또는 요즘에 나오는 SSD와 같은 저장 공간이 이렇게 있다. 자, 저장 공간이 있어요. 자, 오케이. 저장 공간이 있는데, 이 저장 공간을, 보고 있고, 우리는 이 램이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리고 이 램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가지고, 도대체 변수와 메모리가 뭔지부터 뭐 이미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주 쓰고 있는 시어는 컴파일러가 있으면은 일단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파일러가 있으면 아무거나 열어서 이 프로그래밍을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조금 이따가 시간을 줄 건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타이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이핑할 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메인 함수 만들고, 메인 함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C,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은, 다운표 붙이고 A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출력을 해봤을 때, 이 C라는 변수의 크기, 뭐, size of라는 함수는 크기니까 크기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d로 출력하면 뭐가 출력되겠죠? 크기는 한 바이트니까 한 바이트가 딱 출력이 되겠죠. 한 바이트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printf하고
이 C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C라는 값이 또 출력이 될 거예요. 출력. 값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이 대문자 A가 출력이 되겠죠. 대문자 A가 출력이 될 거예요. 물론 그 대문자 A는 실제 안에 숫자로 아스키 코드로 65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65라는 값이 숫자로 출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어떤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항상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경우에도 이 메모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만 살펴볼게요. 아까 봤죠?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는 뭐라고 그랬죠?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주소가 있어. 메모리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메모리 주소는 이한 바이트씩 이렇게 주소가 증가해요. 한 바이트씩.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수를 만들면 그 변수는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인데 이 공간은 한 바이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한 바이트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메모리 어디 특정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 메모리 어디에 만들어질지는 우리는 모른다. 위치는 몰라요. 포지션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변수 하나가 여기 딱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 보통 이런 것들 우리는 메모리 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본인 머릿속으로 약간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머릿속으로 정리 안 돼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잘안 되면은 여러분 연습장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오케이. 뭐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있고 어떤 특정한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도 제가 그냥 임의로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이렇게 안 붙이고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나는 여기 100번지, 200, 뭐 101번지 이렇게 좀 다르게 주소를 붙여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은 뭐다? 이한칸한 칸, 한 바이트씩 어떻게 돼 있다? 한 바이트 단위로 이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고 이한 바이트씩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이 n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 n이라는 공간 안에 값이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값이 들어가 있어. 맞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이 인티저는 뭐 컴파일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4바이트 크기만큼의 박스를 하나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다?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면 사이즈 오브 출력을 해보면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까? 이 사이즈 오브 하니까 얘는 4바이트고 얘는 100이라는 값이 왜냐하면 이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잠깐만요. 이 오타가 하나 있네요. D가 아니고 N이에요. N. 그래서 어쨌든 100이라는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자, 그럼 변수가 있을 거고 이 변수는 어떤 변수는 주소가 있을 거예요. 변수는 주소가. 변수 주소가 있는데 그 변수 주소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작성을 만약에 했다고 한번 볼게요. 캐릭터 C1, C2 각각을 A와 B라는 값으로 값을 집어넣었어요. 각각을 A와 B라는 값으로 자, 값을 집어넣고 자, 그리고 C1하고 C2라는 값을 이 변수를 출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출력을 할 거고 뭐 출력을 할때이 앞에 이 연산자는 뭐죠? 연산자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뭐좀 잊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연산자는
이제 지금 소개할 연산자인데, 이 연산자는 다양 그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항이 하나만 있는 단항 연산자일 경우에는 이 연산자는 주소 오퍼레이터는 하는 일이 변수의 시작 주소를 리턴하는 연산자이다. 시작 주소를 반환하는 연산자이다. 시작 주소를 알려주는 연산자이고, 자, 만약에 이항 연산자인 경우에는 보통 A 이렇게 ampersand B 하면 A와 B를 비트 단위로 엔더 연산하는 연산자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A 값에는 1101010111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B에는 001110.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A와 B를 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엔드 연산. 엔드 연산을 해보면, 엔드 연산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거는, 자, 0, 0, 0. 두개 참이니까, 둘다 참이니까, 1, 0, 0, 0, 0. 엔드 연산의 결과가 이거죠. 자, 그 엔드 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C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또, 앰프센트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이 앰프센트는 어디에? 단항 연산자죠. 항이 하나만 있는 거죠. 항이 C1, C2. 자, C1, C2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C1에 앞에다가 두면, 아, C1의 주소. 그리고 주소를 반환하고 C2의 주소를 반환해요. 자, 그럼 여기 C1하고 C2가 여기 있죠. 자, 아까 봤듯이 C1하고 C2가 메모리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딘가에는 올려져 있어요. 올려져 있고, 자, 이 메모리 안에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 프린트 출력해보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프린트에서 출력을 하면, 그때는 C1의 주소는 뭐가 출력되겠죠? 0x1000번지. 얘는 C2는 0x1001이 출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와 같은 기호는 잘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호는, %p, 그러니까 16진수로 뭔가 출력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 %point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16진수로 출력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알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보면은 뭔가 모르지만 주소가 나올 거다. 자, 여기까지는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아직. 자, 그리고 자, 다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변수의 주소를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아까 봤을 때는 캐릭터형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담았죠. 뭐 똑같은 일을 또 해보면 인티저형 데이터 변수를 다 잡고 인티저 변수를 잡고 인티저 안에 100하고 200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하겠죠.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해 보면 뭐가 출력될까요? 숫자 100과 숫자 20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오케이. 숫자 100하고 200이 출력이 돼요. 자, 이제 포인트라는 내용, 포인트 변수는 뭔지, 시어너에서 포인트는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용어로는 포인트는 뭔가 가리키는 사람 또는 가리키는 물건 또는 어떤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가리킨다. 아니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인트 하면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형 변수는 포인트 타입의 변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포인트형 변수는 기억 장소의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 앞에 또는 데이터 타입 뒤에 이렇게 별표
별표를 붙여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인티즈 앞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인티즈 A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고. 자, 그래서 그리고 포인트형 주소가 있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시연에서 데이터 타입 자료형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인티저, 캐릭터, 더블, 그리고 인티저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그리고 더블 포인트를 알고 우리가 자료형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자료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용어가 계속 많이 나올 건데, 포인트 용어는 헷갈릴 필요는 사실 없는데, 좀 비슷한 내용들이 약간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포인트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 또는 포인트 변수 또는 포인트형 변수, 사실은 다 비슷한 이름으로 써요. 포인트 변수, 포인트형 변수 또는 포인트. 그러니까 그 어떤 그렇죠.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좀 다르게 줬어요. 그래서 포인트 변수, 포인트형 변수 이름을 좀 다르게 이렇게 줘봤어요. 오케이. 자, 다시 이제 포인트 변수로 좀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인트를 만들고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림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렇게 메모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야. 내부적으로. 자, 지금 보면 포인트가 있고, C가 있고, 포인트 변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고, 포인트 변수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포인트 변수 만들 수 있고, 자, C의 주소를 어디에? 포인트 변수 안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또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캐릭터의 C 형태 한 바이트짜리의 데이터를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값을 60, 그러니까 그 A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캐릭터 포인트에 CP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포인트형 변수,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나서, 자, 지금 여기 보면 C에 앰퍼센트라고 되어 있죠. C의 주소. 그 C의 주소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C의 주소는 얼마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C의 주소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면 충분히 파악이 되죠. 얼마일까요? 그렇죠. 얘의 주소는 얘죠. 그래서 제렉스 1000번지가 주소예요. 그래서 제렉스 1000번지를 어디에? CP 안에다가 넣어주세요라는 뜻이죠. CP 안에다 이렇게 주소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주소가 들어갔는데 이 주소가 들어왔으면 이 주소는 이제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렉스 1000번지는 여기 또는 이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의 주소가 있으니까 이 자기 주소가 결국은 실제로 자기가 있는 곳의 공간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포인트라는 이름을 썼어요. 물론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또는 점선으로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이 주소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 하는구나, 라는 의미로 포인트라는 이름을 썼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이름, 똑같은 내용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연산자, 두 번째 연산자. 이 연산자를 잘 알아야 돼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충전을 좀 하고. 이 연산자, 이 슬라이드를 잠깐 좀 읽고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연산자가, 우리가 이제 연산자 지금 두 개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 주소 연산자. 주소 연산자. 주소 연산자 뭐라고 그러죠? 변수의 시작 주소. 그래서 이 변수의 시작 주소. 근데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니까, 제렉스 1000번지, 1001, 1002, 1003, 이렇게 4바이트, 4개 주소에 이렇게 걸쳐 있죠. 그런데 변수의 시작 주소잖아. 그러면 시작 주소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산자가 또 나왔어. 두 번째 연산자는, 이렇게 별표 연산자. 우리는 이 연산자를 저기 뭐야,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자, 이 별표 연산자는 항이 하나만 있을 때는, 항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인젝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항이 두개 있을 때는, 이항 연산자일 때는 곱하기로 이 기호를 많이 써줘요. 곱하기로. 근데 항이 두개 있을 때는 곱하기로 썼는데, 항이 하나만 있다, 만약에. 항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단항 연산자고, 항이 하나 있을 때는 인디렉션 오퍼레이션, 인다이렉션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터라는 역할을 하고, 변수 선언 또는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인티저 그리고 별표 붙이고 어떤 변수 이름, p-a 이렇게 변수 이름을 주면, 얘는 우리가 포인트 변수 선언 또는 정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포인트 변수 정의할 때. 자,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 인디렉션 안에서도 또두 가지를 나눠져요. 그 인디렉션 안에서도 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져요. 두 번째는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p underbar a, 이게 이제 주소라고 하는데 왜 주소라고 하는지는 좀 이따 봅시다. 그리고 그 앞에 이 연산자 붙였어요.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한다라는 게이 연산자예요. 그래서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디레퍼런스 참조 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디레퍼런스 참조.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주소 앞에 쓰면 이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볼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 메모리가 있다고 그랬죠. 메모리에는 주소가 있죠. 1000번지 제로엑스 1000, 1번지 1002번지 주소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 해당하는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000번지 하고 그 앞에 별표를 붙이면, 1000번지 안에 있는 이 값을 어떻게 반환한다. 값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값을 반환한다라는 뜻이.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 포인트 관련된 연산자들을 조금 종합해보면은 이와 같이 코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인티저 메인에서, 자, int n에는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것만 볼게요. 자, 메모리 공간이 있고, 메모리 공간 안에, 메모리 안에 n이라는 값을 몇 바이트? 4바이트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값을 뭐라고 집어넣죠? 100이라는 값을 넣으라고 해요. 넣었어요. 자, 그리고 int point, point mp 하면
이 MP라는 이름으로 값을 만드는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값은 어떤 값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MP 안에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죠. 그래서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MP 안에는 주소가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MP에는 N에 이 앰프센트 주소 있죠. N의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래요. 자, 그래서, 이첫 번째 1번까지 하면 이렇게 이 메모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두 번째,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를 만들면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MP에는 N의 주소, MP 여기죠. MP에는 N의 주소를 넣어요. 근데 N의 주소는 지금 얼마죠? N의 주소는 이게 N이니까 N의 주소 여기죠. 여기다가 JSX 1000, JSX 1000을 여기다 집어넣으래요. 자, JSX 1000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아, 얘는 자기 주소를 이렇게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출력 한번 해볼까요? 출력. 자, 출력을 하면 MP에, 그리고 나서 EQ 뭐라고 그랬죠? 디레퍼런스라고 얘기했죠. 좀 전에 봤던 주소 앞에 사용되는 디레퍼런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소에 해당하는 값은 어디죠? 자, 이렇게 하면 MP면 여기죠. 이 MP고, 이 MP는 결국은, 이 MP는 결국 값이 뭐예요? JSX1000이죠. 그럼 JSX1000하고 앞에 포인터가 붙었어요. 그럼 JSX1000 안에 있는 값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n 출력해보면 n도 마찬가지로 또 10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듣고, 이 뒤에 나오는 포인트의 사용 예는 또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계속 살펴볼 얘기이고,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가 아주 아주 기본적인 포인트. 사실 뭐 여기까지가 포인트의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뒤에 나오는 포인트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코드를 이렇게 한번 지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작성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출력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실행이 잘 되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죠.